자, 2018년 1월 23일 잉크쟁이 TV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방송을 이제 한번 켜보네요. 저도 요새 사실 몸도 너무 안 좋고 나름대로 몸 관리한다고는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네요. 제가 이제 이번 주 금요일이면은 제가 이제 독일로 출장을 가야 됩니다. 독일에 이제 그 페이퍼월드 국제 박람회가 있는데 박람회에도 갈겸 그리고 유럽에 있는 저희들 아이블럭 유럽 바이어들과 또 거기서 미팅이 있습니다. 만나서 사람들하고 이제 올해 이제 2018년도 사업을 또 어떻게 나갈 것인가 그런 대화도 나누고 하기 위해서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독일에 비행기를 탑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는 대전에 테라 네트워크스 고경윤 대표님과 그리고 이제 아이블록 분당 임성빈 대표님이 같이 이 자리를 함께 합니다. 이번에 오늘 안 그래도 페이퍼월드 박람회는 입장권이 있어요. 입장 그 티켓을 다 발부를 받아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 외에 관람객들은 돈을 지불하고 그걸 볼수 있는 쇼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입장권까지 다 발매를 해가지고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월 26일 날그 이제 현지에 가면은 26일 오후 한 4시 5시 정도 될것 같아요. 한국보다 이제 근 9시간 정도 뒤로 이제 시간이 늦다고 보시면 돼요. 한국에서 26일 날 오후 1시 반 비행기를 타면은 독일에 이제 많이 늙은 게 아니고 제가 안 씻어서 그럽니다. 제가 한 2, 3일 안 씻었더니 이렇습니다. 5시 도착? 5시 도착을 합니다. 26일 다시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오후 1시 26일 오후 1시 반 비행기를 타면은 1시 20분 비행기를 타면은 26일 오후 다시 도착합니다. 4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시간보다 9시간이 늦기 때문에 근한 12시간 정도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가지고 이번에 박람회도 이제 일정을 소화하고 그리고 유럽에 있는 바이어들과 미팅도 하고 그리고 간 김에 우리 아이블럭 대리점 사장님들하고 같이 그 프랑스 파리에 있는 에펠탑도 한번 가서 보고 그리고 와인도 한잔 마시고 그리고 나름대로 힐링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한국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원래는 윤 차장 우리 회사에 있는 윤 차장 본사 아이블럭 본사 윤 차장과 제가 둘이서 비즈니스 클래스 딱 타고 멋있게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갔다 오려고 했던 게 예정이었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저희들이 비즈니스 탈 비행기 값에 차라리 일반석을 타게 되면은 우리 두개 드린 사장님께서는 비행기 표값만 한 110만 원 정도 돼요. 비행기 표값만 내시면 지불하시면은 모든 경비를 저희 본사에서 대줄 수 있습니다. 제가 그냥 비행기를 비즈니스 탈 거를 그 이코노를 타게 되면은 이분들을 그냥 모시고 이제 우리가 왜두 분을 모시고 가냐면요. 네 명이 넘어가면 안 돼요. 제가 이제 비행기 한 등급 낮은 좌석을 타게 되면 이두 분을 모시고 갔다 올수 있어요. 그만큼 비행기 표값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근데 뭐 편하게 가면 뭐합니까? 심심하잖아. 좋은 건또 같이 봐야지. 그래서 대리사님들 두분더 모시고 갈수 있어서 좋고 가면은 호텔도 방 하나 얻을 건데 두 개를 얻어요 저희들이. 경비도 조금 더 들지만 그래도 제가 조금 이제 좌석을 조금 이제 일반석을 타고 가면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같이 가서 그 좋은 것들 같이 보고 이제 그리 지내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는 이렇게 이제 두개 이제 사장님들 모시고 가게 되고요. 내년에는 또 다른 또 대리 사장님들 또 모시고 또 이렇게 돌아가면서 갈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매년 제주 갈 때마다 대리 사장님들 모시고 갔었거든요. 무슨 이제 뭐라 그럴까? 제가 한번 가봤더니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기 때문에 좋은 것들을 같이 한번 이제 되도록 최대한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항상 4명을 한 조로 하는 이유가요. 가면 차랑 한 대가 지원이 나오는데 5명이 돼버리면 차가 두 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도 아무리 가도 우리가 하는 일에는 지장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4명을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 인원을 맞춘 거예요. 그러면은 승용차가 한 대가 운전기사하고 운전하실 분하고 오시게 되면은 그 현지에 있는 우리 유럽에 있는 아이블록 지사에서 이제 우리한테 인력이 지원이 나오세요. 차량 한 대하고 거기에는 4명이 이제 추가로 탈 수가 있기 때문에
4맥을 넘지 않는 선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매년 그 박람회 쇼를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독일 프랑크푸르트는 참고로 저희들이 4번째 나가는 거예요. 4번째 나간다는 거는 4년째라는 거죠. 자, 매년 나갈 때마다 그때그때 매해 저희들이 느낌이 달라요. 처음에 갈 때는 부푼 꿈과 희망을 가지고 갔었고, 두 번째 갈 때는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런 느낌이 강했었는데, 세 번째와 이번에 네 번째는 또 느낌이 다른 게, 이번에는 더 많은 거래처를 만든다는 개념보다 기존에 있는 거래처들에게 신뢰를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다른 나라 사람하고 거래를 하는데, 올해 한번 딱 보고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한번 보고 어떻게 그런 큰 금액을 오가는 거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올해 한번 겪어보고, 내년에 왔더니, 아이블록이 또 있어. 내년에 왔더니 또 있어. 내년에 왔더니 또 있는 거죠. 그 큰 국제 박람회에 4년 연속으로 독일에서, 박람회를 참관할 수 있다는 거는 그 사람들에게는 곧 신뢰이기도 합니다. 아, 역시 이 회사는 건재하거나 믿고 거래도 되겠구나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한 단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저희들은 손익의 뭐 수익을 떠나서 박람회는 그 기존에 있는 거래처들과의 신뢰의 관계라 생각하고 매년 저희들이 박람회를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가서 그래도 매년 갈 때마다 좋은 성과를 내고 왔거든요. 올해는 가서 좀 작년에 비해서 우리가 이제 칩이 막혀가지고 매출이 많이 줄었어요. 근데 이번에 칩이 풀리면서 뭐 칩이라는 또 아이템을 하나를 또 포함해서 가져가기 때문에 이번에 조금 더 큰 기회로 생각을 하고 이제 시장이 조금 더 넓어지지 않을까라는 희망, 그 기대를 가지고 이번에 이제 참석을 하게 됩니다. 자, 서론이 너무 길었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오늘 예정되어 있던 그 HP8710 이제 무한칩 오토런 기능을 포함한 무한칩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테스트할 수 있는 시간을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게 지금 이제 그 메인보드에 그 이제 롬에다가 이제 펌웨어를 밀어 넣은 거라고 합니다. 이게 좀 이상하네. 맞네. 넣은 거라고 합니다. 이 기능이 이제 여기다 작업을 한 거예요. 이게 한 거고, 이게 이제 새로 나온 무한 칩인데, 기존 칩하고 조금 다른 게요. 이게 색깔마다 칩 색깔이 이제 다르네요. 검은색은 검은색, 노란색은 노란색, 마젠타는 마젠타, 파란색은 파란색, 칩 색깔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파란색, 블랙, 옐로우, 칩 색깔이 노란색이죠. 마젠타, 빨간색이고, 시안, 파란색이고, 칩이 색깔이 이렇게 구분이 나가 있네요. 근데 이 칩을 바꿔가면서 섞어서 꽂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색깔이 구분이 되어 있는 걸로 봐서는 칩이 섞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근데 제가 이 칩을 너무 이제 과한 테스트는 할 수는 없어요. 제가 왜냐면은 내일 모레 독일 그 박람회 갈 때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과한 테스트는 못 해보고, 원래 제 성격 같아서는 칩을 다 이렇게 바꿔가지고 꽂아서 한번 물려보고 싶은데, 이게 색깔이 구분을 해놓은 걸로 봐서는 칩마다, 별도로 인식을 하는 기능인 것 같아요. 그게 맞다면 기존 칩과는 호환이 안 된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내가 들은 정보로는, 기존의 무한 칩을 메인보드에 롬을 밀어넣는 작업을 하셔도 호환이 안 된답니다. 얘는 얘대로 써야 되고, 여기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을 이제 그 기존에 쓰고 있는 무한 그 칩에다가 밀어넣는다고 해서 그 기능이 되지는 않는데요. 무슨 말인가 이해 가시죠? 근데 그게 같이 되면 참 좋은데. 이게 요번에 이 칩을 개발한 회사가 마케팅을 잘못 읽으신 것 같아요. 같이 되도록 하시는 게 훨씬 이분들이 시장을 장악하는데 속도가 더 빠를 텐데 잘못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어차피 기존에 있는 칩을 이게 뭐 오토런 기능이 추가된다고 해가지고 쓰고 있는 칩을 떼내고 이걸 붙이진 않거든요. 이미 이제 그 뺏긴 시장이기 때문에 그 시장에 또 우리 추가적으로 나가는 기계에 이 칩을 판매하기 위해서 그냥 서비스 차원으로 기존에 이 메인보드에 그 펌을 이제 밀어넣게 되면은 기존에 있는 칩도 호환이 되도록 하는 게
훨씬 이 회사에서는 침 매출에 매출을 올리는데 효과가 더 컸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분들이 그건 판단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지금은 안타깝게도 이 메인보드에 들어가 밀어넣는 펌 프로그램과 이 칩이 한 세트로 움직인답니다. 제가 봐서는 같이 대기하는 게 맞는데 이분들이 판단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학근을 불어서 롬을 떼가지고 롬 나이트기에서 프로그램을 밀어놓고 옮길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낫된 자국은 없어요. 낫된 자국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그 뒤에 내가 잠깐 설명을 들었는데 뭐 위아래로 롬이 이제 요거죠. 어디 갔노? 요 롬과 롬에다가 서로 겹쳐가고 양쪽에 이렇게 물려가 여기 있네. 여기 보시 8핀 롬이 보이시죠? 8핀 롬. 이 롬에 이제 맞물려 가지고 뭐 이제 외부에서 이제 5볼트 배터리로 해 가지고 전원을 넣어 가지고 일로 이제 데이터를 이제 펌웨어를 이제 밀어넣는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이거를 개조하기 전에 프린트 상태 보고서를 뽑아 보면은 그 이제 펌웨어 버전 정보가 나오는데 요렇게 개조를 하고 난 다음에 프린트 정보를 뽑아 보게 되면은 요렇게 된답니다. 제가 보여 드릴게요. 자, 프린트 상태 보고서를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맞네. 이 펌웨어 버전이 논-HPW71604로 바뀌어가 있네요. 논으로 바뀌어가 있네요. 보세요. 보이세요? 논으로 바뀌어가 있죠. FW71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펌웨어 버전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이게 작업이 된 거예요, 이게. 된 거라고 했네요. 자, 한번 날려보죠, 색종이를. 지금 못 잡았어. 아, 당신이 못 잡았다고? 아니면 USB 갖고 와서 그립 파일을, 아예 복사해보라, 그냥. 막 날려갖고, 엔드만 시키면. 몇 수? 이렇게 계속 뽑아봐라. 계속 날리다 보면 엔터 또 아예 이거 한번 볼까요?
근데 그 우리 예전에 왜8640때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8640때 무한 칩이 나왔는데 중간에 한번 HP에서 펌 업그레이드 시키면 칩이 다 막, 다시 그게 막힌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왠지 이번 버전은 메인보드에 펌을 강제로 밀어넣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사고율이 날 확률은 좀 낮지 않겠나 조심스럽게 지금 제가 예견을 해보는데요. 그래도 이게 참 정품 카트리지를 칩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서 사실 조금 불안한 거는 내심 좀 걱정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불시에 또 막에 많은 대수가 렌탈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칩이 막히면 다시 또 막혀버리면 막힐까 막 어떨까 그런 걱정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는데. 네. 근데 이게 자 여러분 그거는 제가 업데이트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 칩을 제가 모레 독일한테 가져가야 되는 칩이라서 업데이트를 해보지를 못하겠습니다. 그것도 그거지만 그 뭐냐 그 제가 이거 8710 무한 칩이 나오고 나서 거래처에 제가 기계를 한 지금까지 업체 달아준 게한 50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50대 달아줬는데 솔직하게 반응이 제가 실제 겪은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캐논보다 반응이 HP가 월등하게 좋습니다. 특가 캐논 118 기계만 계속 하다가 요번에 이제 무한칩 적용해서 뭐 껐다 켜고 리셋을 하면서 써야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업자분들이나 소비자들 반응이 일단 제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압도적으로 HP가 좋아요. 반응이 더 좋아요. 또 이제 그래 어쩔 수 없이 제가 이걸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제가 지금 좀 이따 우리 창고, 우리 공장 창고를 보여드릴게요. 네, 저 캐논 2720 재고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여기 한 몇백 대 있어요, 저한테. 이 재고가 이만 있는데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무조건 제가 알고 있는 경험은 오픈마인드입니다. 사실 있는 그대로 제가 설명을 드려요. 제가 카메라를 좀 이따 돌려가지고, 돌리면 창문 열면 우리 창고 바로 보이거든요. 여기가 제방 사장실인데, 제 방에 창문을 열면 우리 공장 구조가 다 보여요. 창문으로 보면은 캐논 118 기계가 이 창고 한쪽 벽면에 가득 쌓여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재고가 저만큼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8710을 뭐 소비자가 원하는 걸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둘다두 개의 이제 기계가 돌아가는 걸 보고 선택을 하라 그랬더니 8710이 거의 압도적이었습니다. 아마 시장에 일단 뭐 대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섣불리 한 번에 모아는 기계 다 바꾸시는 건 옳지 않아요. 말씀드렸지만 칩이 어떻게 이제 뭐 행위는 어떻게 될지는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 무한잉크 이 시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요. 아, 저희 제품은 완벽합니다. 뭐, 우리 거는, 뭐, 정말 좋습니다. 이거 다 개소리입니다, 여러분. 무한잉크는 나오잖아요. 직접 겪어보지 않고는 알수 없어요. 아니, 이제 제품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우리 제품은 완벽합니다. 그, 어떻게 완벽한지 아냐고. 무조건 1년, 2년 겪어봐야 알거든요. 겪어봐야 알기 때문에, 결국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직접 그 책임을 다 안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파는 사람 말을 듣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겪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 또한 내가 직접 겪어보고 내가 판단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유양지사 제가 돈 들여서 하는 거 여러분들과 이 정보를 공유하려고 하는 거고요. 좀 사실성 있게 있는 그대로.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 방송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하는 방송은 저는 전문 방송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방송이 서툴 수밖에 없어요. 제가 하는 방송은 미리 준비하고 뭐 편집을 해가지고 하는 방송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똑같이 이 제품 받아가지고 그냥 바로 까서 바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조금 방송 진행이 좀 매끄럽지 않고 미숙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래도 보는 그대로 믿어도 된다는 거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이 방송을 하는 주 그 목적은 뭐 방송 시청률이 좋아서 엄청난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방송인이 아니에요. 일단 내 식구들, 우리 아이블럭을 하시는 우리 대리점 사장님들, 이 사람들과 한테 정보를 같이 나누는 게 첫 번째 목적이기 때문에 이미 그 시장은 제가 갖고 있는 시장이란 말이에요.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같이 함께 하기 위해서 나누는 정보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다가 뭐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어요. 있는 것들을 보여드리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끼리 함께 하는 거를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잉크업을 하시는 분, 우리 제품을 취급하지 않더라도 다른 분들도 들어와서 함께 하자라는 게 취지이기 때문에 색안경 끼고 이 방송은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생각이시면 이 방송 안 보셔도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청률 저는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우리 식구들과 정보 나누는 게 주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고 여러분들한테 뭔가 제품을 선택하고 컨택을 하시는데 조금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되면은 그걸로 저는 만족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복사로 지금 날리고 있고요. 근데 원래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복사가 조금 더 희미하게 나오는데, 아, 진짜 이 8710 기계는 헤드도 950 헤드와 별반 스타일이 이렇게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인쇄 품질은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 인쇄 품질은 복사인데도, 예전에 950은 이제 8100이나 8600은 원본을 올려놓고 복사를 하면 복사본이 조금 희미했거든요. 얘는 복사본도 진해요. 복사본도 진하게 나옵니다, 이거. 복사본도 진합니다, 여러분. 이게 8710이 막 이제 다른 타사 제품하고 비교해서 나누고 어떤 거 하시겠습니까? 물었을 때 8710이 압도적인 이유가 이런 속도와 인쇄 품질, 이런 성능 때문에요. 그리고 기계도 굉장히 튼튼하고. 자, 칩이 엔드가 나면은 자동으로 넘어가는지 그걸 지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출력을 들어가고 있는 동안에 헤드 세척기 기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좀 나누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제가 제품을 만들고 개발해서 만들어서 나오는 아이템들이 사실은 여러분 개발비가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것들입니다. 제가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기선이 개발비가 얼마 들어갔을까요? 대략 한번 맞춰보십시오. 기선이 개발비가 얼마가 들어갔을까요? 기선이 개발비가 근 4천만원? 1억 5천 정도요? 한 4천만원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개발비가. 개발비가 4천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아, 근데 이게 PCB 보드 프로그램을 미리 개발해 놨던 했는 그 과정을 뺀 겁니다. 그걸 포함시키면 한 5천 정도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한 5천만원 정도 개발비가 들어가서 만들어진 아이템인데, 제가 200대를 팔고 광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리 식구들만 나눠 쓰고 그렇게 알리지는 않았어요. 근데 기선이 여러분 성능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우리 밑에 작업실에는 기선이 없으면 일을 못할 정도예요. 근데 기선이 없을 때 어떻게 일을 했느냐? 그때는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 그게 이제 편한지 안 편한지도 몰랐죠. 그냥 주사기로 하면 이제 해왔던 일들을 이제 기선이 여러분 자동으로 돌아가는 건 알고 계시죠? 기선이 자동으로 돌아가는데 우리 밑에 지금 작업실에 기선이 없으면 일이 안 될 정도로 기선은 이제 필수 장비가 돼 있어요. 그리고 기선이 지금도 꾸준하게 저희들 주문이 들어오거든요. 지금 기선이 재고가 한 20대도 안 남았어요. 근데 지금 기선이 굉장히 비쌉니다. 주문 제작을 할 때 당시에는 저희들이 이게 그 지그하고 다 해서 한 70만원 정도 했거든요. 부가세 별도 하면은 77만원 정도 했었는데 지금은 기선을 그 금액에 살 수가 없어요. 살 수도 없고 왜냐면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아이블럭 대리점을 오퍼하거나 하시는 분들한테 공급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아이템을 또 이제 몰아서 내릴 수는 없기 때문에 높은 금액을 측정해서 올려놨습니다. 쉽게 말해서 안 팔리길 바라고 올려놓는데 그런데도 주문이 들어와요.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반면에 제가 운영하는 카페도 있고 밴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홍보를 안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제가 지금까지 만들었던 아이템들은 사실 그렇게 팔려고 그렇게 홍보를 많이 한 적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은 저도 대구에서 렌탈 사업하고 판매하고 하는 게 제 주업이에요. 이걸로 제가 먹고 살지 제조를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제조를 하고 있는 거는 그 아이템이 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최우선이에요. 그래서 그 제조를 하는 주 목적을 두고 일단은 만들어야지 내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제조락 하는 거는 최소 만드는 양이라는 게 정해져가 있습니다. 근데 기선 또 다시 제작을 한번 더 가려 그러면 한 200대를 생산을 해야 되는데 당장 200대 주문 들어오는 것도 없는데 그 200대를 만들기에는 제가 너무 큰 금액을 재고를 안아야 돼요. 그래서 그게 부담스럽고 당장은 내가 기계가 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서 안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기선이요 PCB 보드 프로그램 빼고 외부 껍데기 빼고 작업을 하게 되면은요 지그까지 다 해서 20만원이 안 됩니다. 하나 만드는데 여러분들이 내가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면은 그 뭐 핵심 부품인 정량 펌프하고 뭐 각 홀더들 뭐 이런 것들만 이제 하시면은 지그 포함해서 20만원 안 됩니다. 내가 봐서는 20만원 들겠다. 20만원 좀 안 드는 비용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자동이 안 될 뿐이지 성능엔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몇개끔 그걸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과 이제 좀 공유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좀 만들어 쓸 수 있도록, 그리고 만드는 과정에서 헤드 수리가 어떻게 해서 되는지 그 원리도 좀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대략 구조가 돌아가는 것들에 대한, 왜냐면은 지금 이거 칩 테스트하는 것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기선이 헤드가 수리가 되는 그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서로 얘기를 좀 나누고요.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부품들을 갖다 놔놓고 정말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재현할 수 있도록 제가 그걸 할게요. 그래서 그 껍데기도 지금 알루미늄 말고 철판을 레저로 따가지고 절곡을 해가지고, 그래도 완전히 전기 제품이기 때문에 물하고 만나면 안 되거든요. 헤드 세척기는 물, 전기로 돌아가지만 물을 직접적으로 만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이제 철판 절곡으로 이제 케이스를 만들고 해가지고 최소한 비용, 진짜 딱 기능만 딱 들어가도록, 편리성은 없고 완전 기능만 딱 들어가도록 해서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한 20만원 선에서 이걸 만들 수 있도록 제가 스펙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대충 원리를 아셔야지 이 기선을 유지보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칩 테스트를 함께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김규천 사장이 대구 오고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오고 있는 거 맞나? 전화를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전화 한번 돌려봐야겠다.
교체 오고 있나? 다 왔네? 빨리 온나? 김규재 사장님 지금 다 왔다네요. 이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이 실시간 방송이기 때문에 다소 방송이 좀 지겨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실시간 방송이 거짓이 없어요, 여러분. 무슨 편집을 해가지고 사람 눈 속임 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것도 이업을 하시는 분이라면은 좀 지겹더라도 이거를 다 확인을 하시는 게 좋아요.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아무래도 파는 사람은 방송을 하면서 조금 꾸밀 수가 있습니다. 조금 좋은 것만 보여주려고 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막 가리려고 할 수, 안 보여주려면 얼마든지 가릴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하는 방송은 이걸 가릴 이유가 없는 사람 입장이에요. 여러분들과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직접 다 확인을 한번 해보자고요. 12. 어떻게 오토런이, 런 기능이 되고, 어떻게 넘어가고,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직접 확인을 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독일에 갈 때, 이 메인보드와 무한칩과 헤드, 요 세 개 한 세트를 내가 해가지고, 기계를 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세트를 해서 내가 가서, 유럽 현지에서, 기계를 870을 사서 그 자리에서 메인보드와 메인보드와 카트리지와 그 뭐시냐 그 헤드를 막 바꿔 가지고 그 현지에서 세팅을 할 거예요. 그렇게 이 세 개를 이제 세트로 들고 갈 겁니다. 제가 그렇게 하고 제가 그 유럽에 이 아이블록을 지금 제품 수출을 할 때는 그 메인보드를 굽는 그 롬라이트기와 이런 것들을 별도로 그 바이어들한테 그 해외 거래처에 판매를 해가지고 이 롬을 밀어넣는 방법을 다 기술을 다 가르쳐줘가 그 칩만 그냥 보내주면 자기들이 바로 아이블록을 장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수출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그 이거 테스트 다 하고 나서요 뭐 까짓 건 뭐 이거 업데이트 한번 시켜봅시다. 어디 되는가 한번 보자. 이거 펌웨어를 제가 업데이트를 한번 시켜볼게요. 어디 되는가. 뭐 나가뿐인 게고 뭐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거를. 뭐 그래봐야 뭐 지금 칩 하나 날아가는 게지 뭐. 설마 메인보드가 날아가진 않겠지 그것 때문에. 그거는 하자지 하자. 네, 펌 업그레이드를 한번 시켜볼게요. 어떻게 되는가. 오늘 테스트 충분히 다 해보고 펌 업그레이드 한번 시켜볼게요. 뭐 나가뿐 나가는 게고 제가 뭐 까짓게 그래봐야 칩값 돈 10만원 날아가는 게지 뭐. 페이스북으로 방송 어떻게 하노? 페이스북은 바로 내 핸드폰으로 한번 켜보려고. 일단 페이스북에 들어가면 돼. 들어가서 그 원래 그쪽으로 내 걸로 내 딱 누르면 내 거 딱. 아 라이브 누르면 돼. 라이브 누르면 돼. 그럼 끝이야. 방송 그래서 라이브 여기 오른쪽에 그거 딱 누르면 누가? 지금 이쪽으로 할 거야. 못 바꾸거든. 절로 할 거야. 돌려야 돼. 카메라를. 그렇지. 이렇게 하면은 이쪽만 찍히고 있는데 내 쪽으로 하면 내 쪽이 찍히고.
내 쪽으로 하든지. 방송하는 걸 찍으려 하는 거. 방송 하려고 하는 거야, 이게 지금. 이건 뭔데요? 이건 상관없어. 그러면 시작하면 내려볼까? 네. 시작하면 되고, 지금 모든 사람한테죠. 전체 공개는. 전체 공개하면 안 되나? 되지. 아니면 내 쪽으로 하고 이래놓으면 되잖아, 내 쪽으로. 전체 공개하는 게 쪼나? 쫄리나? 이래갖고 내 쪽으로 하면 이제 내 모습이, 방송하는 모습이. 막 실시간 나갈 거야. 잠깐만, 나간다구나. 어? 뭐 떴다. 에이씨, 용지때라, 용지 막 팍팍 집어넣어. 이미지 넣지 마라. 이렇게 용지 걸려갖고 또, 이렇게 방송 진행이 또 지저분해지. 콘덴서 마이크를 연결하고. 여러분, 지금 페이스북을 이제 켜놨습니다. 원래는 이제 지금 이 방송으로 페이스북과 유튜브하고 아프리카 TV를 동시로 방송을 띄울 수 있는데, 제가 오늘은 이제 아프리카 TV 해가지고 우리 대리인 사장님들하고만 공유를 하려고 켜놨는데, 제가 스마트폰으로 페이스북으로 라이브를 한번 켜봤습니다, 제가. 지금 이 방송하고 있는 게 지금 페이스북에서 나가고 있어요. 소리가 안 나는데, 페이스북. 내 말소리 안 들리나? 계속 소리 안 나. 콘덴서 마이크가 지원이 안 되나? 예, 소리 안 나. 그래? 소리 안 나. 지금도 안 들리나? 안 들려. 다시 안 들려? 그럼 잠깐만 정리하고 마이크를 꺼내자. 다시. 콘덴서 마이크가 왜 안 되지? 다시 그냥 삭제하고 다시. 라이브 방송. 제가 이번에 그 독일 프랑크푸르트 이번에 가면은 가게 되면은 그 몇몇 사람들 올 것 같아요. 왜냐 유튜브에다가 870하고 정보를 몇 개를 올렸는데 밑에 영어로 무슨 댓글이 많이 달렸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이제 그걸 번역을 해서 봤더니 뭐 8710이니셜라이징 시스템에 대한 질문글이 억수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박람회 간다고 내가 그 오라고 그랬는데 아마 그쪽으로 몇 명이 오실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제가 매년 그 독일에 나가다 보니까 쇼에 나가다 보니까 그 제가 방송을 하면 저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래서 질문을 이제 올려주시는 건데 아무래도 얼굴이 이제 낯익은 사람이 나오 이제 그 영상이 뜨니까 그렇게 이제 그 댓글을 그렇게 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가면은 뭐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제 제 생각인데 이번에 이 무한 칩을 갖고 들어가게 되면은 그 현지에서 많은 바이어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일회용 칩은 해외에 이게 나가 있는데. 이런 완전 무한 칩은 지금 아직 해외에 이게 유통이 된 적이 없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이번에 그 이제 아이블럭을 이제 그래도 이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는 아이블럭이 제법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지고 나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박람회가 좀 저는 좀 이번에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즐겁고 재밌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런 걸 가지고 왜냐면은 항상 그 만나왔던 사람들, 알던 사람들이 그 쇼에 다 나오기 때문에 다 우리가 기존으로 내가 알고 있던 친구처럼 친한 사람들도 있고
그때 이제 인사만 주고받았던 사람들, 워낙 그때 우리가 지난 과정에서 아이블록이 유럽에 나갈 때마다 워낙 많은 관심을 받다 보니까, 이번에는 가면은 그 사람들한테 많은 그런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참, 요번에 좀, 요번 쇼가 너무 너무 기대가 됩니다, 제가. 야, 김규준 사장. 네. 이봐 봐라. 이게 보도 뜯어놓은 거다. 이게 보도 뜯어놓은 거다, 이거. 그, 용어 뜯어놓은 거고, 이거 거고. 한번 봐봐. 내가 근데 뭐, 특별히 뭐 한 건 없다 보여. 그냥 흘려갖고, 그냥 프로그램 밀어 넣은 게 맞는가 보다. 원래는 학권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 줄 알았더만, 그런 건 아니더라고. 이렇게 하고, 여기 하고, 여기 하고, 눌려갖고. 야, 씨, 한 3일 안 씻었는데. 거지 그치 해가지고. 우리 사람들이야. 내가 원래 거지 같은 거 아니까 모르겠다. 지금 페이스북은 지금. 지금 공개 모드로 해놨는데 내 거진 줄 알겠다. 이거 아 조명 왜 이렇게 나와? 전기 쪽이 켜야 되는데 조명 왜 이렇게 나와? 이거 왜 해야 되나, 이거? 칩도, 김규 사장. 네. 칩이 색깔 구분이 되어 있다. 네. 그러니까 기존 칩하고 호환이 안 된다는 소리야. 기존 칩은 섞여도 되더라고. 이 안 이거 안 되네. 기존 칩은? 어. 바뀌어도 돼. 그래요? 어. 몰랐네. 바뀌어도 되더라고. 그러니까 색깔 구분을 안 하더란 말이야. 기존 칩은. 어. 근데 얘는 칩마다 색깔이 다르다. 검은색은 검은색, 노란색은 노란색. 이 구분을 해놨다고. 그러니까 기존 칩과 호환이 안 된다는 소리고, 메인보드도 밀어넣는 게 기존과 호환이 안 된다는 소리야. 광고에는 기존에 그 쓰던 칩도 다 된다 라고 내가 어제 통화했을 때 안 된다 하던데. 그래요? 그 사람들이 바보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주 대기하는 게 낫지. 대기하는 게 이 사람들은 칩 빨리는 게 더 빠르다. 그렇죠. 어차피 앞에 있는 칩이 있잖아. 이거 대기한다 해가지고 안 대기한다 해가지고 이미 팔아놓은 칩을 띄고 이걸 붙이진 않거든. 맞아요. 이미 뺏긴 맞아요. 시장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빨리 알리려면은 같이 호환 대기하는 게 맞지. 맞아요. 어. 근데 그렇게 하는 그 사람들 판단을 잘못한 것 같아. 대기하는 게 맞아. 왜냐면 친구가 이제 필요하거든. 만약에 그렇게 하면 기존 필살기 주고 샀지만 보완이 되도록 해야 됐다. 지금 그 프린트기에서 칩이 엔드가 날려면은 몇 장 뽑아야 되나? 한 200장 날리면 되나? 풀빼다로 칼라 같은 경우는 동일한 색상으로 한 8, 90장 정도 되니까 동일한 색상을 날리면 안 되고 네. 이렇게 날려가지고 막 한 4, 500장 날리더라도 그래야지 색깔별로 빨리 데이터를 뽑아보지. 색깔별로 빨리 엔드시키 보려고. 저게 오토 풀 리셋으로 알고 있거든요. 하나가 떨어진 거 같이 아 네 개가 다 리셋된다고? 네. 아 그거 좋네. 그건 괜찮네. 네. 그 맡기면은 내 독일 가기 전에 옷 나오나? 그 물어보고 맡게 돼. 독일 갈 때 왜 입고 가야 된다. 금요일날 입으면 되잖아. 응? 금요일날 입으면 되잖아. 응. 내가 가고 내 정장 있지 정장. 정장도 찾아놓고. 응? 그 정장. 이거? 어. 이거 아 그 새 거자. 나도. 독일 갈 때 정장 한 벌 하고, 네, 그 캐주얼복 한 벌 하고 두 벌. 이거. 그 구두하고 운동하고 두 개. 그렇게만 챙깁니다. 나머지는 다 소금만 챙기라 소금만. 여행 정도 이제 찾아서. 네. 지금 부산에서 김규천 사장님이
이제 그 이제 기존 카트리지와 헤드 호환 된대요. 근데 왜 얘는 카트리지 칩이 색깔별로 구분이 되어가 있는데? 나는 전화해도 안 된다 하던데. 분명히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제가 저는 이거 통화를 제가 그 어제 했거든. 어제요. 내가 어제 내가 이거 물건을 받고 내가 어제 내가 3일 전에 물건을 받고 오늘 방송 때문에 내가 어제 통화를 해봤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기존 것과 호환이 된다면은 저는 이거 굽는 그 라이트기를 이거 보드를 개조시키는 장비를 제가 살 것이고 호환 안 된다면 저는 안 살 거예요. 그냥 차라리 그 작업되는 걸 그냥 사면 되지 말라고. 그리고 문제는 그 장비가요 8720밖에 안 된답니다. 그게 좀 걸려. 저는 사실 우리는 수요가 많고 주변에 대리점도 많이 있기 때문에 본사인 제가 사갖고 사인들 그 내가 대신 꾸부주고 이렇게 내가 같이 두루두루 쓸 수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저는 사도 괜찮아요. 상관이 없는데 개인업자분이 사시기에는 그게 한 80만원 가까이 한다 그러는데 뭐 장비도 870밖에 못 굽는다 그러고 내가 듣기로는 기존에 이 칩에 밖에 적응이 안 된다라고 는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개인업체에서 사기에는 좀 부담스럽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솔직하게. 저는 어차피 이것만 되든 저것만 되든 저는 그 장비를 살 거예요. 저는. 왜냐면 저는 저 말고도 같이 쓸 사람들 주변에 많기 때문에 저는 사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 외의 분들은 호환도 안 되고 기존 칩밖에 안 되고 870밖에 안 된다면 굳이 그걸 사야 살 필요 있을까요? 차라리 작업되어 있는 걸 사는 게 맞을 수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 오빠 빨리 무슨 게 하우스? 니 그거 건드리면 안 된다. 빨리 가라 하우스 김규재 사장님이 그러니까 왔는 거는 이 방송한다고 해서 그 온 게 아니라 이거 보드도 한번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고 칩 기능도 확인을 하며 하려고 온 거는 맞는데 무엇보다 그냥 그러니까 어제 부산이 되고서 거리가 얼마 안 돼요. 1시간 반이면 운전해서 오거든요. 뭐 소주나 한잔 하자 이런 생각으로 이제 소주도 한잔 할 겸 그렇게 해서 온 것 같아요. 그리고 며칠 전에 이거 내가 3일 전에 이게 왔었거든요. 3일 전에 그때 이거 김진 사장이 이거 대구를 그때 올라 그랬었어요. 그때 와가지고 같이 이거 보도 한번 보자 하면서 하고 있었는데 뭐 짜듯이 특별한 게 없네요. 내가 뜯어서 막상 이렇게 꺼내서 보니까 뭐 따로 무슨 납땜을 하고 그런 흔적은 없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장비 물려 가지고 그냥 프로그램을 밀어 넣은 게 맞는 것 같아요. 야, 근데 나 이거 하면서 기선 이거 지금 제로 다 있거든요. 기선 만드는 거 같이 얘기를 방송을 진행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같이 진행은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보니까 지금 이 분위기가 뭐 납땜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못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 나 아까 전에 이거 방송하다 갑자기 공황장애 증상이 와갖고 막 심장이 막 울렁불렁거리고 혼났네. 밖에 온도 날씨가 너무 차가워서 바깥에 잠깐 나갔다 돌아가 가더라고. 그치 형이 그래 지금. 이거 스트레스 지식 난 게 아닐까. 뭐 지식 그게 스트레스 그게 일주일 공황장애라고 그래. 심리적 공황장애래. 근데 저녁에 앉아있는데 이게
지진 나는 줄 그러니까 그러고 오늘 아까 저 차에 앉아있는데 차에 뜨거워 이게 제가 페이스북을 한번 해봤는데 이게 재밌네요. 이게 지금 페이스북으로 방송을 보시는 보는 사람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이게 방송인 줄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방송인데 이게 방송이고 방송하는 장면을 페이스북으로 찍고 있는 건데 어쩌면 페이스북으로 행이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반대로 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방송이, 이제 방송인 걸로 이제 착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문득 드네요. 그냥 저는 페이스북에 제 친구들도 있고, 해외 바이어들도 있고 해서, 우리 바이어들이 행위나 이걸 이제 보고 있지 않을까. 왜냐면 어차피 내가 내일 모레 독일에 들어가니까, 독일에 가면 또 이제 만나게 되니까, 그 친구들이 지금 이제 우리 페이스북에 이제 친구로 돼가 있거든요. 돼 있기 때문에, 그냥 행위나 이걸 보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켜놔봤는데, 좀 재밌네요. 뭐, 이따, 다 들어간 거가. 생각보다. 이제 90 아합점 뽑았을 때네. 한 바퀴만 더 돌면 되겠다. 한 바퀴만 더 돌면은, 얼추 이제, 그 들어오겠네. 제가! 블랙은 블랙, 옐로우는 옐로우, 시안은 시안, 마젠타는 마젠타로 약간 뽑으면은 빨리 엔드 시킬 수 있는데, 저는 지금 막 그 색깔별로 빨리빨리, 지금 한복에 이제 이 이미지를 한 좀 200장, 300장을 뽑더라도 1위 뽑게 되면은 동시다발로 여러 색깔을 엔드를 띄울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한 번에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일반 이미지 사진을 뽑고 있는 겁니다. 요거 좀 뽑고 난다? 뽑고 나서 뒤에 되면은 이제 몰려서 검은색 엔드 뜨면서 리셋되는 거 볼 수 있고 노란색 볼 수 있고 파란색 볼 수 있고 마젠타를 돌아가면서 빨리빨리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아니다 한 개만 되면 올 리셋 된다 했나? 일단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해보진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해본 것만 얘기해라. 해본 것만 얘기하라고. 본 거를 얘기하는 거야. 저 본색상에서 본 거.
제가 확인 안 해본 거네. 그럼 지금 이걸 해보면 되겠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고, 그냥 정보로만 접했던 걸 지금 실제로 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면서 확인하면 되죠. 이게, 제가 한 가지, 예전에 방송할 때 내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무한잉크 개발을 하는 데에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제일 뼈를 깎고 막 진짜 고통스러운 과정이 있어요. 이 무한잉크 개발에서 제일 힘든 부분이 뭐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이디어도 아니고요. 제품을 개발하는 것도 아니고, 제일 힘든 게 뭐냐면요. 그 결과물이 나왔을 때 그 결과물을 확인하기 위한 그 과정 테스트하는 게 제일 힘듭니다, 여러분. 그 테스트하는 그 과정이 그 공급 장치를 하나를 제품화 시키기까지는 그 톤 트럭으로 몇 대 분량을 출력을 테스트를 날려야 돼요. 그걸 막 한목에 극한에도 뽑아보고 완전히 낮은 온도에 추운 온도에서도 뽑아보고 뜨거운 온도에서 뽑아보고 해서 막 그 정도로 뽑아봐야 돼. 그리고 그거를 한 6개월, 7개월간 기간을 두고 테스트를 해봐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잉크 하나를 개발해서 나왔을 때 이게 상품이 되기까지 테스트를 하는데도 그만큼 또 돌려봐야 돼요. 이 무한잉크 개발에서 제일 힌든 게 바로 테스트 과정이에요. 테스트 과정. 이 칩도 우리가 그냥 빠른 엔드를 빨리 띄우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정상적인 출력을 날려가지고 자연스럽게 이게 엔드가 뜨고 리셋이 되는 과정을 이걸 거쳐가는 게 제일 정확한 테스트 과정입니다. 풀칼라 이미지에서 빨리 띄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출력을 이렇게 날리다가 헤드가 나가버릴 수도 있고 경유수를 다양하게 보려면은 조금 길게 보고 뽑아보시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방송을 하면서 최대한 짧은 시간에 가장 다양한 걸 해볼 수 있는 방법은 일반 우리 이미지 사진을 이렇게 엔드가 날 때까지 자연스럽게 출력을 해서 엔드를 지켜보는 게 제일 좀 이제 신뢰할 수 있는 테스트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원래는 한 장 뽑고 조금 쉬었다가 또 한 장 뽑고 그리고 글자 한 자 있는 것만 뽑아도 보고 내용이 많은 것도 뽑아보고 막 여러 가지 데이터를 날려가지고 막 반복을 해가지고 굉장히 긴 시간을 날려갖고 자연스럽게 엔드를 탁 시켜갖고 또 리셋시키고 이런 거를 해보는 게 제일 좋은데 그러기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오늘 이렇게 그냥 테스트 이미지 파일을 이거를 계속 날려가지고 제가 그 결과물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제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지겨울 수 있지만 요 과정이 조금 살짝 지겨울 수는 있거든요. 하지만 그건 뭐 서로 우리가 또 재미난 얘기 나누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하는 김에 테스트는 좀 최대한 좀 정확하게 해보는 게 좋으니까. 아, 제가 허리가 아파가지고 두 발로 걷기 시작한 지가 이제 오늘이 3일째입니다. 3일 전까지만 해도 제가 걷지를 못했어요. 병원 뒤 실려가가지고 죽는 줄 알았는데 지금 굉장히 많이 좋아진 겁니다. 이제 의자에 이제 앉을 수 있으니까. 저, 요번에 독일 어쩌면 못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아예 제가 치료를 했는데 제가 웬만하면 주사를 안 맞거든요. 요번에 내가 통증을 무슨 병원 이름이 뭐더라? 통증 클리닉인가? 뭐 그거 가가지고 허리에 내가 주사를 내가 6방인가 맞았어요. 내가 진짜 허리 주사바늘 들어오는 걸 진짜 못 견뎌하는 사람인데 얼마나 아팠으면 제가 가가지고 내 발로 걸어가가지고 6방 맞고 왔는데 야 진짜 인정하기 싫지만 허리에 주사 6방 맞고 나니까 정말 진짜 하루 지나니까 바로 괜찮대요. 이거는 뭐라 그래야 되나? 통증 클리닝이 도대체 어떤 기술인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어떻게 그 고통스럽고 아팠던 허리가 주사바늘 6번 왔다 갔는데 이게 통증이 사라지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진통제라고 하면 하루가 지나면 다시 또 아파야 되는데 그러고 괜찮아요. 진짜 이상한 주사입니다. 정말 왜 시골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관광버스를 맞춰가면서까지 그 병원이 모른지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한번 맞아보니까 이 혹시 그거 있나? USB에 색종이 없나?
애들 나 다 퇴근하라 그랬는데. 근데 파란색은, 파란색이 시안이 많이 들어가는 이미지라서, 시안이 맨 먼저 엔더가 뜨겠네. 니 사무실에서 바로 오는 거가? 네. 어? 방송하고 뭐 먹으러 갈까? 먹고 싶은 거 먹어. 배고파. 어? 배고파. 죽겠습니다. 아, 배고파? 그럼 지금 뭐 하나 시켜가지고 먹을래? 맛있는 거 물론 기다리고 방송 할 때까지 한 30분 정도 다 하면 끝나지 싶다. 아, A1 울산 사장님은 오늘 통화했다 하네. 그럼 호환되는 게 맞는 것 같다. 왜, 어제 내가 전화할 때 왜 안 된다고 그랬지 나한테? 호환이 된대요? A1 울산 사장님이 네. 내가 오늘 통화했을 때 기존 카트리지와 헤드 호환된다고 하던데요, 여러분. 기존 카트리지하고, 기존 헤드하고. 그럼 헤드도 셋도로 가져갈 필요 없다는 소리네. 아, 아니다. 내 이거 참, 기존 칩 있구나. 기존 칩 있잖아. 어, 그 꽂아보면 되겠네. 통화해볼 거 없이, 쟤한테 기존 칩이 있습니다. 기존 칩을 제가 꽂아볼게요. 꽂아보면 되겠네, 그냥. 그리고 한 개 더 테스트 해봐야 될 게 뭐냐면은, 이거는, 내 안에 들어가는 같은 칩이거든요? 같은 칩인데 이걸 막 바꿔도 되는지 그것도 한번 해볼게요, 제가. 바꿔서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건 되겠지. 그거 안 된다고 하면은, 이거 이 칩 안 팔린다, 이거. 의미가 없다. 어. 의미가 없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칩이 이제 허메어 안한 이게 더 먹히는 방법이죠. 아, 이거 울산 사장님 헤드하고 카트리지가 그 유럽 버전, 아시아 버전, 아메리카 버전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행위나 모르기 때문에 독일까지 갔다가 그 현재 있는 기계하고 호환 행위는 안 될까 싶어서 아예 세트로 가져가 보는 거예요. 거기서 만약에 가서 만약에 안 되면은 아이고 독일까지 가가지고 제품 전시도 못 가는 그런 일이 발생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갈 때 한 불에 세트로 다 가져가 보는 겁니다. 보통 카트리지와 헤드가 한 세트로 보통 움직이거든요. 움직이기 때문에 집에서 다 가져가 보는 거예요. 원래는 이거를 굽는 장비도 내가 같이 오늘 받아봐서 시연을 해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아직 안 왔어요. 오늘 통화할 때 유럽이나 미국 헤드 호환된다고 하던데요. 만약 된다 했는데 가서 안 되면은 사장님이 책임지실 겁니까? 독일 출장 한번 하는데 경비가 얼마 들어가는데, 응? 찝찝하니까 그래도 가져가 봐야지. 행여 안 되면 어떡하려고. 돈이 몇 천만 원이 그냥 사라지는데. 아니, 돈도 사라져도 돼. 근데 우리가 이거 쇼를 해야 될 때 시기가 있는데 행여나 그렇지만 안 되니까. 그럽시다. 그러면 좀 이따 카트리지도 한번 바꿔서 꽂아보고 헤드도 한번 바꿔보고 그렇게 해갖고 오늘 다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뭐 직접 다 확인해보면 되지 뭐. 내가 지금 카트리지를 못 바꿔 뽑는 게 리셋되잖아. 리셋되면 또 출력을 또 이만 날려야 되잖아. 그래서 내가 빼보지 못하겠습니다. 이거 이번에 엔드 되는 거 보고 넘어가는 거 확인하고 카트리지 한번 바꿔 꽂아 볼게요. 아, A1 우선 사장님, 다른, 기계는 있긴 있는데, 이게 한 동네 겁니다. 구호 헤드를,
예전에 95에서 받은 게 있거든요. 내 말은 전부 다 955가. 아니, 955번 카트리지하고 패드하고 세트로 되어 있는 거. 어. 엣지프레스 나온 거. 예전에 1년 전에 1년 받아둔 게 있어요. 어. 그걸 갖다가 87이고 수입 버전에다 952에 넣었는데 상관없어요. 해주는 상관없어요. 그게 뭐 같은 922라 말이가. 952라 말이지. 955나 952나 같다 말이가, 그러면. 패드는 맞죠? 그, 니 말도 그래, 갔는데, 만약에 안 되면, 니가 책임질래? 킥 보낼게. 킥으로 유럽까지, 킥, 왜, 지금 말 같은 소리를 좀 해라, 제가 지금, 이거 막, 돌아가서 던지불라, 지금, 진짜. 아니다. 못 믿어. 나도 가야 돼. 다 갖고 가야 돼. 아니, 헤드가, 부피가 큰 것도 아니고. 나도 준비는 갖고 가야 돼. 준비가 한 거지, 왜, 그걸 미련하게, 그렇게 자만을 한데, 갔다 안 되면 어떡하려고. 야, 안 되면 길이랑 거기서 한 대 사갖고 모드를 바깥 끼워. 아니, 우리 이거 페이스북으로 행해놨는데, 이게 내 친구들도 있는데, 내가 이 지금 이 거지 꼬라지 애가 있는 거는 한 3일을 안 씻어가지고 이 상태가 이런 거니까 오해를 하지 말고. 어차피 못 알아듣자. 아니, 내가 진짜 한 2, 3일 막 술 먹고, 일하고, 일하면 술만 먹고, 막 날밭 같지만, 막, 와, 몸 상태는 너무 안 좋다. 김규천 사장이, 지난번에도, 그, 우리, 송년회 때인가? 그래서 뭐, 된다 했는데 해볼게요. 바로 안 되니까요. 바로 또 다른 말 한 적이 있습니다 저한테. 그 뭐였더라? 기억이 안 납니다. 하여튼 중요한 거는 그거 가서 후회하면 늦었어. 뭐 헤드 부피가 큰 것도 아니고 그냥 그래도 모르니까 들고 가는 게 맞지. 찝찝해 불안해. 그리고 그 은하정보사장하고 나하고 예전 같지 않아요. 옛날에는 우리가 실무위를 직접 다 했는데, 아, 저도 그렇고, 어느 정도 사람도 그렇고, 직원들 이제 들어와서 이제 직원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둘 다 일을 별로 안 해가지고, 저는 직접 하긴 안 하고는 안 됩니다. 해봐야 됩니다. 저도 하다 보면 가물가물해 직원한테 바로 반대로 물어보는 일이 허다해져 버렸기 때문에, 아무튼 주변에서 저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유전 사장이 요즘 하도 실무일을 하도 안 해가지고, 감을 다 잃어가는 것 같다 하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맞습니다. 감 다 잃었습니다. 다시 옛날처럼 좀 열정적으로 막 부뚝 일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작년 4월부터 공황장애 증상이 오고 나서, 아, 일을 예전처럼 그렇게 못해요. 제가 막, 아, 너무 안 좋았어. 근데 올해는 제가 몸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이번에 독일 갔다 오고 나면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서 그 뜨거운 열정으로 또 열심히 또 일하는 모습을 2018년도에는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야지 다양한 또 신제품도 출시를 하고 여러 가지 제품이 나와가지고 좀 경쟁력 있게 또 사업을 또 멋있게 또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지난 2017년도 한 해는 저한테 진짜 아무것도 너무 무의미하게 한 해를 보내가지고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제가 지금. 다시 올해 뭐 또 하면 되지 뭐. 아, 역시, 몸이 안 좋으면 다 잃는 것 같아, 진짜. 아무것도 뭘 할 수가 없어요. 자신감도 없고, 막. 올해는 좀 건강이 좀 돌아와가지고, 아, 진짜, 그런 것들을 예전처럼, 뭐, 그때만큼 아니더라도, 아, 그 반만 내려도 좀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얘 지금 우리 후배 한 명이 들어와 있네. 내보고 사투리 많이 쓴다고. 아니, 내가 무슨 전문 방송인도 아니고, 어. 내가 사투리를 쓰지, 그럼 뭘 쓰노, 그러면 내가. 어? 야, 내가 전문 방송인도 아닌데, 어차피 우리 업하는 사람들한테 정보 주고 기술 가르쳐 주는 게 내 일인데, 뭐, 일을 잘해야 되지.
내가 한 번도 나는 내가 방송인이라 생각해본 적이 없다. 이런 불량한 방송인이 어디 있노? 근데 이거 페이스북으로 방송하기 진짜 쉽네. 페이스북 키고 라이브 누르니까 방송 바로 시작이네. 그래요? 방송 장비라는 게 필요 없는데 스마트폰 안에 있으면 되네 그냥. 근데 이게 아무래도 조명 켜고 시설을 해놔놓고 하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나겠다. 내가 이게 지금 페이스북이 어떻게 뜨는지는 내가 모르겠거든. 지금 페이스북 1촌이 되어 있는 내 친구들 여기 있으면 내가 좀 보겠는데 이게 방송이 여기 나오는지 내가 모르겠다 내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찍은 거는 좀 화질 좀 깨끗하게 나오는데 이거는 지금 뭐 조명도 없잖아요. 스마트폰 그것도 이것도 지금 셀카 쪽으로 카메라 돌려놓고 지금 찍고 있거든. 얼굴이 예쁘게 나와. 아니 얼굴 안 보이게 해놨지. 근데 지금 세수도 안 해가 지금 상태가 괜찮아 지금. 아 셀카 쪽으로 해놓으면 얼굴이 이쁘게 나와요? 셀카 쪽으로 하면? 얼굴이 자동 보정. 보여줄까? 요게 제가 그 방송할 때 일하는 제자리입니다. 스튜디오인데 요게 이제 제가 메인캠이고 이게 조명이고 요게 이제 매크로라고 해서 이제 그 장비를 좀 이렇게 세부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차용하는 이제 카메라고 총 카메라가 여기 또 이제 한 대 왼쪽이야? 여기 한 대? 하나, 둘, 셋, 요거 이제 네 대가, 요거는 이제 내가 상황에 따라서 한 대를 더 연결해가지고 총 네 대가 돌아갈 수 있도록 세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요거는 타스캄이라는 이제 그 마이크 목소리를 그 디지털로 해가지고 PC로 전송시키는 장비입니다. 요게 앰프고, 요게 콘덴서 마이크. 그리고 요게 무선 마이크. 제가 그 전문으로 방송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그 장비빨로 떼어오고 있습니다. 요 뒤에 보면은 조명이 또 큰 게 하나 있거든요. 또 보이시죠 조명. 조명이 큰 게 하나 있는데 제가 이쪽으로 이사를 오면서 위에 이 모든 조명 시설들을 LED로 다 바꾸게 되는데 큰 조명은 실제 사용을 안 합니다. 안 하고 내 얼굴이나 밑에 있는 사물을 좀 윤곽을 뚜렷하게 하기 위해서 작은 조명 하나만 사용을 하고요. 이렇게 해서 방송을 하는데 이거를 뭐 촬영을 해서 광고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은 실시간으로 방송을 하면서 이 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기술을 가르쳐 주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뭐 방송을 뭐 이제 표준어까지 써가면서 내가 뭐 전문 방송인처럼 그렇게 방송을 하진 않습니다. 그렇게 할 줄도 모르고 저는 그냥 뭐 이렇게 뭐 저희들은 뭐 기계 장비 뜯어가지고 기술적인 거 뭐 보드 수리하는 방법 뭐 헤드가 뭐 막히면 헤드를 이제 뚫는 방법 클리닝하는 방법 뭐 카트리지를 가공하는 방법, 뭐 기계 장비 고장 나면 고치는 방법, 뭐 이런 것들 기술적인 것들을 방송을 하는 게 주 목적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보통 우리 대리점 사장님들이나 우리 업을 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방송을 하는데 페이스북으로 그냥 우리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기에는 제가 방송하는 게 굉장히 서툴러 보이실 겁니다. 왜냐 전문 방송인이 아니니까. 뭐 먹고 싶은데 고기 뭐 굽는 거 물어갈래? 네. 뭐 삼겹살, 소고기 어떤 거? 아유 당연히 소. 어? 당연히 소. 뭐 그런 걸 뻔한 답이 있는 걸 물어보고 그래요. 소고기 같은 돼지고기 있는데.
돼지고기라도 소고기가 더 낫을 것 같은데. 알았다 알았다. 소고기 물어가자. 아, 이거 슬로건 엔드 빨리 안 되는데 색종이 날려야 될 것 같은데. 공수가 이러면 안 돼. 세려내려. 지금 정기선 갔어. 칩을 만들 때 하우스 하우스 칩을 만들 때 칩 카운터를 칩 카운터도 그 늘렸는가? 이제, 늘렸는가? 그거를 할 수가 있대. 아 그래? 네, 그래서 그 뭐 정품 같은 경우는 3장 안에서 엔드가 뜨고요. 지금 무한칩 같은 경우는 뭐 5,000장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막 풀로 뽑았을 때 최소 500장 이상 가야지 엔드가 뜨지 않을까. 아 근데 프리미지는 이 칩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프리미지는 100장 못 뽑을걸 정품 카트리지로. 정카 말고 지금 앞전에 나왔었던 지금 타임 말고 이전에 우리가 쓰고 있었던 같은 경우는 뭐 3,000장, 5,000장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카운트를 아, 늘렸다고 해. 야 이거는 몇백장으로 엔드 뜰 게 아닌 것 같은데. 아 쉐드 다 탱근해 붙는데. 그, 아, 완전 노란색을 출력을 하죠. 그, 칩 정보를 봐서 보고 지금 얼마나 나오는지 그거 좀 봐보세요. 칩 정보에 나온다고? 이거 자리랑 나오잖아요. 아 그거 보자고? 아 파란색이 역시 확실히 빨리 딸려. 당연히 전부 다 파란색이니까. 응. 그냥 뽑으면 되겠다. 한 100장 정도만 뽑으면 뭐 엔더 뜨겠네. 아니 이게 30%로 세팅이 되어있다 하니까 조금 있으면 리셋이 되겠죠? 어 지금 30% 정도 되겠는데 남은 게? 네. 아 30% 리셋 되도록 되어있다고? 보통 그 세팅을 하면 그렇다라고 그때 광고를 했었어요. 어, 자꾸 라고 계속 네가 아는 건 뭐가 있나? 씨. 정확하게 아는 걸 얘기해라. 제가 본 거 얘기를 하는 거죠. 알았다. 네 말대로 하면 조금씩 뜨겠는데. 한 색깔만 리셋이 돼도 4색이 다 리셋된단 말이지. 자, 그게 좋다. 해봐야 알겠지. 와, 그, 다 리셋됐으면 좋겠는데. 근데 헤드가 막 이유 없이 나간 적이 있다 이런 말을 딱 하더라고. 90도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870 현대가 헤드 나갔다 어젠가 이렇게 피드 나갔는데 얼마 안 돼서 형이 나갔어. 근데 내가 그렇게 쉽게 그렇게 해서 나간 적은 잘 없는데 나는 950도 그런 경우가 있어. 아니 옛날에 씨 병원 묶였을 때 얘기지. 아니 우리 소년은 우리 그런 거 없었다니까. 근데 내 말은 대수의 비율이 맞았을 때는 몇 대 나갔다고 발치고 내가 그러니까 한 오, 지금 한 50대 나갔나네. 업자들 달아준 거하고 내 그렇지 나간 거하고 다 합치가 한 50대 정도 되거든. 근데 벌써 한 대가 나왔는데. 근데 그게 그 문제는 앞으로 안 나올 수도 있어. 문제는 50대가 나간 지가 몇 달이 걸린 게 아니고 요 한 달 동안 나간 게 50대 사이에서 벌써 한 달 만에 그게 한 개 나왔다 하는 거는 진짜 확률 높은 건데 그거. 그러니까 빨간 공 100개 중에 빨간 공을 한 개 뽑을 때 1번에 100개 이거 언니 흙투로 들어오면 안 된대. 100번 중에 빨간 공 뽑을 수가 있어요. 임선비한테 전화해봐라. 선비한테 물어보라니까. 어쩌다 나왔는데 진짜 뭐라 그럴까 뭐 특별히 용기 걸린 것도 없고 그냥 쓰다 그래서 그 좀 찝찝해갖고 그 사장님 안 한다 했다. 아, 그 아직 안 한다 하더라고.
나도 사실은 좀 근거, 뭐, 왜 그런가를 명확하게 원인을 말하지 않고, 그 결과를 말하는 건 좋아하진 않는데, 내가 막 숨겼고 볼게요. 그런 생각 들 때는 없어, 솔직히. 사람이 참. 일단 한 게. 내가 겪고 몇 프로 있겠네. 느낌이지. 기분이 좀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까만 공 100개 중에 빨간 공 한 개 넣었을 때, 뽑을, 첫 번째 뽑을 때. 하긴 뭐, 네 6,100기계 아니나, 꼴랑 다른 데 저기서 한 대 물량이더라, 지금. 그러니까. 저기 물량이더라. 운이 좋아요. 복권을 사야 되겠어. 어? 복권을 사야 되겠어. 복권을 사야 되겠어. 아니, 기계, 세 기계가 분량 나오기 쉽지 않은데. 30%면 거의 이제 엔더 뜰 때가 됐는데. 담배 거기 있나? 헤어 담배. 나 담배를 다 지웠지. 아. 고친 거 같아, 막장. 대창이 넘은 거 같아, 대창. 여기서 뭐 시켜 먹잖아. 그럼 나도 맛있는 거 못 먹는다. 좋은 거 보려면 좀 참아라. 야, 배달 음식들은, 그렇게 뭐 맛있는 음식이 없다. 어, 근데 여기. 맛있는 음식이 없다. 소금으로 되는 게 보다 근데 비싸. 이 파이프 이게 한 60만 원. 이게 뭐라 하더라? 남결이 보이죠. 남결이 이렇게 되면 이렇게 결이 살아 있는 게 그리고 이게 이제 이게 상한가 뭐 이게 한 50만 원 하고 50만 원. 근데 씨 파이프 이만큼 상하고 안 하고 지. 지금 장식으로 씁니다. 장식으로. 디자인으로 그냥 인테리어로 그냥 쓰고 있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자, 잠깐 돌고 있는 동안에 기선 장비를 잠깐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조금 나눌게요. 이 장비가 기선에 이제 이 내부를 보면은 자, 이 헤드 수리를 하는데 이 필요한 게 이제 이 펌프가 들어가는데 이 헤드 수리에 들어가는 쓰이는 펌프가 이제 그 일반 펌프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물만 이동시키는 펌프면은 다 가능한 줄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공기와 일반 펌프는 물이 다 빠져나가고 공기만 들어가 있으면 펌프가 액체를 이동을 못 시킵니다. 액체가 없는 빈 공간에 액체를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공기도 이동을 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공기와 액체가 같이 이동시킬 수 있는 종류의 펌프를 사용을 하셔야지 헤드 수리를 하는 데에 예, 쓸 수 있는 펌프입니다, 여러분. 이해 가시죠? 우리 헤드 속에
헤드 속에 항상 잉크가 가득 차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텅 비어 있거나 비어 있는 곳에 액체를 채우기 위해서는 공기도 이동을 시킬 수 있어야 되고 액체도 이동을 시킬 수 있는 펌프. 그게 바로 연동식 펌프를 보통 저희들은 사용을 하는데 연동식 펌프의 단점이 뭐냐면요. 강한 압력이 가해지게 되면은 얘 내구성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 펌프를 쓰는 이유가 얘가 헤드 수리하는데 가장 탁월한 펌프이기 때문에 이 펌프를 제가 사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이 불량? 그래서 이 펌프를 쓰면은, 근데 이게 펌프가 이제 내구성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뜻은 헤드가 심하게 막히면 막힐수록 헤드의 내구성도 급격히 줄어들겠죠. 그런데, 그래도 이걸 쓰는 이유가 우리가 수리하고자 하는 이 헤드가 워낙 고가기 때문에 고가의 헤드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헤드를 뭐 몇십 개만 수리를 해도 이거 몇 대 값을 펌프 값을 뽑아내기 때문에 차라리 헤드 수리에 탁월한 펌프를 사용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 펌프를 적용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 연동식 펌프는 몇 초당, 몇 시간당, 얼만큼의 양의 액체를 이동시킨다. 이동시킨다고 하면은 절대적으로 그 양이 이동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4색의 헤드 중에 어떤 색깔이 막혔는지 알 수가 없다고 가정을 했었을 때, 만약에 4색이 다 막혔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4개 온수를 다 물렸는데, 4개가 다 막혔는데, 이 연동식 펌프는 돌아간 만큼 그 일정의 양에 무조건 밀고 들어가도록 때가 있는데 다 막혔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펌프가 터지거나 호스가 터지거나 헤드가 박살이 나버리겠죠. 그러면은 남는 압력은 배출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배출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색을 동시에 물려서 작업을 하는 이유는 이 4색은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고 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 하나의 펌프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4개 중에 3개를 막아버리면 이 한 개로만 통과를 하고요. 이 4개 중에 한 개를 접어버리면 3개만 통과를 하고 이 4개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되어서 검정, 노랑, 파랑, 빨강의 4색을 딱 물렸었을 때 내가 몇 초를 밀어내고 몇 초를 잡아당긴다라고 입력치를 여기다 입력을 시키게 되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귀선은 자동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세탁기처럼 빨리 하듯이. 우리 사람한테 전화 좀 해라. 전화하지 마라. 물론 방송 중에 전화라고 하면 전화. 근데 어디까지 얘기했습니까, 제가? 펌프에서 새는 게 아니고요, 옵토모 회사님. 펌프 위에, 그게 새야지, 그니까, 펌프에 모다가 안 나가기 위해서는 이 펌프 속에 있는 호스가 터지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펌프에서 물이 샌다는 거는 펌프가 새는 게 아니고, 펌프 내에 있는 연동식 펌프 호스가 새는 거예요. 그게 소모품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어떤 모의 사장님께서는 아이블로 얘기하셔가지고 이 안에 연동식 펌프 호스를 주문하시면 돼서 호스만 가시면 돼요. 교환하시면은 다시 새 것처럼 돌아갑니다. 이해 가시죠? 그 호스가 터지도록 설계가 된 거예요. 그게 안 터지게 되면 펌프가 나가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다 계산을 해서 만든 거예요, 이게. 그 호스가 터졌기 때문에 물이 새는 거고, 물이 새기 때문에 펌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호스만 교환하시면 되니까 그 호스를 주문하시면 되고요. 네 개를 물려가지고 하도록 이제 자동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였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워낙 이렇게 만들면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비용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수동으로 만드는 겁니다. 수동으로 만들게 되면은 내가 임의로 하다가 너무 강한 압력이 들어갔다 싶으면 내가 발을 떼버리면 되기 때문에. 이해 가시죠? 터지기 전에 내가 이 펌프를 꺼버리면 되기 때문에 수동으로 만들어버리면은
현재 이렇게 오토 자동으로 만드는 제작 비용의 3분의 1이면 만듭니다. 그래서 이 제작하는 과정, 그리고 이게 오토가 안 되고 수동으로 하기 때문에 약간의 기술적인 교육은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의 방송을 통해 가지고 제가 그 예, 직접 수제로 손으로 작업해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고, 그 시중에 구할 수 있는 건 시중에서 구하시고요. 그 시중에 구할 수 없는 부품들이 있습니다. 뭐지? 구할 수 없는 부품들은 저희들 아이블루 본사로 전화 문의하시면은 제가 부품들을 제가 몰에다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서 구할 수 없는 부품만 구입하셔가지고 직접 만드셔서 사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제가 다 안내해서 방송으로 제가 다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오늘은 8710 이걸 칩 테스트를 하면서 또 닫았다. 용지였다 어떤. 그래, 그, 8710을 칩 테스트에 좀 제가 중점을 두고 오늘 방송을 할 거고요. 그, 기선은 수제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은 제가 한, 일단은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방송이 아니라 제가 독일에서 그 퍼스팅으로 글을 올릴게요. 사진하고. 그래서 내가 찍어서 올려드리고, 그리고 세 번째 때는 제가 실제로 방송을 하면서 제가 조립하는 과정을 그대로 다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네 번째 방송을 할 때, 실제로 헤드를, 이제 우리 수동으로 만든 기선, 그 헤드 세척 장비를 가지고, 헤드를 클리닝하고 헤드를 노즐, 막힌 노즐을 뚫고 하는 과정들을 새로 제가 한번 기술 방송을 제가 교육을 연차적으로 해서 계속 내가 방송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뭐 요즘 또 경기도 안 좋은데 웬만한 이제 헤드 같은 거 워낙 고가지 않습니까? 헤드 같은 거는 직접 수리를 해서 계속 렌탈 사업 하시는데 이제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시간을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이 기선을 만드는데 가장 큰 비용이 들어가는 게, 첫 번째는 이 PCB 보드입니다. 보드가 비용이 제일 비싸고요. 그 다음에 외형을 이루고 있는 이 알루미늄 이 바디가 그 다음에 제일 비싸요. 그 다음이 앞과 뒤에 사구로 분배시킬 수 있도록 안에 그 이제 밀린 가공을 해놨는 이 부품이 또 굉장히 비싸요. 근데 수제로 만들어버리면 이런 부품들이 다 필요 없습니다. 펌프하고 스위치, 발 스위치, 전원 잭, 어댑터, 요것만 있으면은 나머지는 철판 절곡으로 그냥 구부려가지고 그냥 케이스 하나 만들어가지고 안에 다 매립시켜서 박아 넣어버리면 돼요. 넣어가지고 기중에 한 7, 80만원 하는 장비를 제가 한 20만원 선에서 만들 수 있도록 만들어서 쓸 수 있도록 제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선은, 그렇게 해서 한번 써보시고, 와, 정말 장비 하나 있어야 되겠다라는 정도의 필요 가치성을 느끼시면 그때 사십시오. 괜히 이거, 할 줄도 모르는데 이거 사가지고 80만원짜리 기계 장비를 사가지고 뭐 그냥 애물단지처럼 처박아 놓는 거는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저는요. 좀 기선이란 이런 고가 장비를 운영하시려면은 기본적인 거는 좀 헤드의 구조와 원리를 조금 이해를 하고 하시는 게 좀 순서가 맞다고 봐요. 저는. 그리고 저희들이 이 헤드를 수리하기 위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CS는 노즐 수리용 약품입니다. 이 약품을 이제 일반 세정액과 첨가제와 노즐 수리용 CS 이 약품 세 개의 특성을 잘 알고 사용을 하셔야 돼요. 잘 모르고 쓰게 되면은 헤드를 고치는 게 아니라 도로 고장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크롬 재질의 강한 약품, 플라스틱의 강한 약품 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리고 우리 잉크 원액으로 들어가는 그 원액을 잘 녹이는 약품 이런 것들이 다 틀려요. 그리고 10분 이상 사용하면 안 되는 약품, 뭐 장시간 사용해도 되는 약품, 뭐 이런 것들, 첨가제 같은 경우는 아예 담가놓고 살아도 괜찮아요. 녹도 안 썰어요.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막 좀 강한 약품으로 좀 쉽게 한 뚫고 보겠다고 그 너무 오랫동안 이게 노즐을 담가놓게 되면은 크롬이 벗겨지고 녹이 슬고 이게 다 뚫어도요, 출력이 잘 돼도
빠른 속도로 그 부위가 부식된 부위가 또 막힙니다, 여러분. 그럼 그 헤드는 못 써요. 그냥 버리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용도를 좀 알고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헤드 클리닝 하는 것들을 좀 정보를 공유할 수 있... 어! 드디어 떴습니다. 와! 타사 카트리지도 바로 넘어갔나? 중고 카트리지 바로 인식하네. 와, 이거 보여줘야지. 여러분! 와, 야, 이거 칩 죽이네, 이거.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게! 이게 제가 아무것도 안 눌렀거든요. 바로 중고 카트리지로 바로 넘어가 버리네요. 오케이, 한번 눌러볼게요. 네 개 칩 다 돌아오네. 와, 이거 죽인다. 좋은데요? 이거 지금 0으로 간 건가? 연결돼서 되는 거야, 데이터? 어떤 게요? 출력 같은 게, 0이 되지. 연결해서 출력을 안 하고. 아, 복사라서 그런가? 아, 복사라서 그런가 보다. 모르겠어요. 이 프린터가 아니거든, 이거. 아, 봐봐. 복사는 날아간다. 원래 날아갔다. 아, 근데 사진을 안 찍었다. 동영상, 진짜 동영상, 나중에 동영상 캡처한다. 아, 이게 내 프랑크푸르트 갈 때 그 동영상 편집해서 가져갔는데. 그 동영상 캡처한 거 있잖아. 이걸로 찍었지. 지금 내 찍고 있구나. 그렇죠. 지금 녹화 뜨고 있다, 지금. 네. 배고파서 그래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방금 보셨어요? 예? 여러분 보셨습니까? 이게 엔드가 딱 뜨는 게 아니고요. 자동으로 바로 중고 카트리지가 검색되었습니다. 바로 넘어가고 그 다음 확인 누르면은 바로 넘어가네요. 그냥 중간에 이 칩이 얼마냐고요? 아, 그건 지금 방송 중에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우리 대리점 사장님만 내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이블록에서 공동구매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칩을 굉장히 저렴하게 우리 대리점 사장님들한테 공급을 할 겁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대리점이 아니신 분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 금액에 대한 질문을 받지 않겠습니다. 뭐 우리 식구들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들은 공산주의지 않습니까? 항상 같이 사서 같이 나누는 주의이기 때문에 그런 묻지 않으셔도 무조건 최저가로 가니까 물어보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대리점 사장님들은 그런 거를 질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공동구매로 사서 그냥 한 방에 다 나눠드릴 거니까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보드를 굽는 장비도 본사인 제가 하나 사서 우리 총판 지역별로 나눠서 쓰든가 아니면은 뭐 몇 개 지점에만 사든가 뭐 그렇게 하면 되니까 단가 질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됐죠? 봉숭이 많아? 자, 오늘은 이제 칩이, 칩이 엔드라는 에러도 안 뜨고, 바로 중고 카트리지, 감지된 걸로, 이제 타사 카트리지가, 이제, 중고 카트리지가 인식된 걸 바로 넘어가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바로 셋업이 되어버리면서 바로 넘어가네요. 중간에 껐다 키고 이런 것도 없고 커버 열고 닫는 것도 없고요. 칩은 그리고 4색 중에 한 개 색깔만 리셋이 돼도 4색이 올 리셋이 다 되기 때문에 0으로 돌아갑니다. 아, 다른 카트리지 꼽아봐야 되는구나. 역시 예리한데. 자, 이번에는 기존에 이 기계에 꽂혀있는 카트리지를 빼고 다른 카트리지 한셋을 한번 물려보겠습니다. 헤드도 바꿔보고 뭐 까짓거 뭐 가입으면 되지 뭐. 근데 여러분 이거
다른 카테리지 거는 안 되는 게 의미 없습니다. 이거 하나만 합니다, 이거. 당연히 되죠. 그러니까 내 말은 당연히 돼야 된다고. 이거 안 되면은 이거 이 카트리지 이 무한 칩은 판매 안 됩니다, 이거. 상품이 아니죠. 상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자, 다른 카트리지 한 세트를 꽂았습니다. 인식이 되는가 안 되는가 한번 볼게요. 바로 인식을 하네요. 카트리지끼리 그냥 막 바꿔도 그냥 서로 호환이 되고 제가 봐서는 괜찮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출력을 한번 날려보겠습니다. 지금 헤드를 바꿔볼 수가 없는 게 아니 지금 이 헤드는 알루잉크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건 지금 섞이면 안 되거든요. 제가 우리 그 또 그 이거는 우리 헤드 세척을 해가지고 한번 바꿔서 내가 또 꽂아보고 제가 또 별도로 해보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최대한 많은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은데 김규천 사장이 쓰러질 것 같습니다 지금. 저 친구 지금 배가 고파가. 배고픔 찍어줬어요. 지금 얼굴이 노랗게 지금 혈색이 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또 준비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궁금해하고, 이제 같이 함께 나눠야 될 내용들은 또 같이 해서 또 방송 계속 할 거니까, 그때 또 시간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축소돼서 복사, 흑백으로 축소돼서 복사되거나. 혹시합니까? 보세요. 되네. 되는 것 같아요. 되는 것 같네. 자, 여러분, 다른 것도 궁금한 거 있습니까? 자, 오늘 방송 내용 중에, 내용을 이해하셨다 싶으신 분은 1번 눌러주시고요. 질문사항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숫자 2번 누르고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타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제 스마트폰으로 바로 전화를 주시면 전화로 바로 상담을 받을게요. 자, 내용을 다 이해하셨으면 숫자 1번 눌러주시고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트리지 구분 안 하고 다 인식된다는 것도 확인을 하셨고요. 근데 이게 흑백으로 나온 거야. 흑백으로 나와. 흑백 복사가 눌러졌겠죠. 그런가?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자, 여러분, 오늘, 이제, 나름대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컨텐츠가 하나 있어서, 8710 새로 나온, 이제, 칩을 서로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같이 한번 가져봤습니다. 제가 26일날 독일에 출장 가서, 또 한국에 들어올 때, 또 많은 정보와 또 현지에 가면은 또 새로운 아이템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정보를 많이 가지고 또 여러분들과 또 더 알찬 컨텐츠를 가지고 또 이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제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